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자신감도 올라왔고 뭐 그다음에 경기력도 조금 더 회복하고 올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앞으로 대표팀에서는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싶고 뭐잘 두 경기 잘 치러서 정말 월드컵으로 가는 길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계속 경기에 계속했고 운동도 계속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구단에서도 많이 배려해줘서 조절하면서 많이 훈련하면서 좋아져서 뭐 지금 문제 없어요. 뭐 운동 시간이 겹쳐서 뭐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뭐 하이라이트나 뭐 경기를 다시 보기 통해서 보긴 했는데 두 선수 워낙 뭐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뭐 자신들의 장점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같은 경쟁자로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준비해서 경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일단 아무래도 원톱보단 투톱이 훨씬 공격적이고 공격 쪽에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인 것 같고 아무래도 원톱을 쓰다 보면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. 투톱이면 투톱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원톱일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일단 뭐두 선수 워낙 대표팀의 중요한 선수들이고 정말 저희도 선수들도 다 알다시피 모두 중요한 선수들이라 뭐 빈자리가 크겠지만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잘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뭐저 역시도 잘 준비해서 또 좋은 경기에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저희 선수들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최대한 빨리 결정을 지어서 남은 최종예선 정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도 준비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 가지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